크기에 따라서 한 두 컵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오, 진짜 코팅이네요, 거의.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기름이 열을 조금 받아야 돼. 아. 네. 어, 물기 때문에 바삭 막 튀진 않겠죠? 감자 썰어서 물에다 안 담갔어요. 감자를 썰어서 갈변될 거야 라고 해서 물에다 담그게 되면 감자가 수분을 먹어요. 그럼 여기 난리 부르스가 되는데요. 맞아요. 감자는 갈변이 살짝 돼도 괜찮은 게 기름에다가 한번 볶을 거기 때문에 거냐. 갈변될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갈색 될 거니까. 맞아.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렇게 오르면 요 정도에서 넣어도 돼요. 아주 높은 온도 아니어도 돼요. 자, 여기 당근도 같이 한번 볶아볼게요. 네. 저대로 튀겨서 먹어도 맛있겠다. 약간 지글지글 되게끔. 네, 저기다가 그냥 소금만 살짝 뿌려가지고. 네. 저렇게 먹어도 맛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맛간장 냄새를 본 이상 그럼 맡은 이상 넣어야지, 넣어야지. 무조건. 여기 보시게 되면 감자 요 가장자리 면이 고루고루 이렇게 노릇하게 되죠? 네. 네. 어, 맛있겠어. 진짜 딱 맛있는 정도네요. 네. 자, 이제 이때 꺼내시면 되는데요.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냥 바로. 아, 야, 그래서 기름을 싹 빼주시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다 채에다 이렇게 기름 조금 있는 거는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이걸 갖다 졸이면 돼요. 감자 조림은 그래도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물량이요? 네. 여름 맛간장에 간을 제가 딱 맞춰놨잖아요. 절대 짜지 않고요. 간은 딱 맞습니다. 오. 자, 이제 팬에다가 맛간장부터 먼저 넣도록 할게요. 이야. 달군 팬. 양이 지금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두 컵이요. 두 컵? 네. 이 두 컵에는 간장이 두 컵이 아니라 물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각종 맛술도 있고, 네, 향신채소 네. 다 들어가고 예. 사과, 오렌지까지 네,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끓을 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감자가 부서지지 않고 쫄깃하게 졸여져. 자, 여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번 볶은 감자, 당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맛있겠네. 아, 대박이다, 저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주 이렇게 막 뒤집지 마시고요. 네. 요대로. 맞아. 아, 근데 한번 볶아서 그런지 겉표면에 네. 바로 색깔이 쫙 빨리 입혀지죠. 네. 네. 원래 감자가 좀 맴돌다가 네. 나중에 입혀지는데. 아, 향 좋다. 아, 그죠? 네. 심지어 윤기도 살짝 도는 거 맞아요. 네. 반지르르해지고 이미 맛있어. 자, 요때 넣는 게 뭐냐면 꽈리고추. 꽈리고추 이제 들어가는 거. 고추가 이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냥 색상도 살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뻐졌어. 와. 너무 보기 좋다. 진짜 더 맛있어 보이고. 와.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 참기름 두 큰술 넣도록 할게요. 오 마이 갓. 아, 거의 다 돼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참기름 치면은 뭐 다 돼가죠.